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58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구조 분석 및 패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the inhabitants of Jebus 거주 자들이죠. of 제부스, 제부스. 이 제부스가 제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정복되기 전에 제부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said,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To David.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2대왕, 그 유명한 다윗이죠. 도 너는 세어트 not come,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히떨. 여기에, 그러니까 제부스 성에, 왜냐하면 제부스 성이 강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빗 시 투크 함락시켰어요. 더 캐스 그 성을, 무슨 성이죠? 뭐 자이온,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자이온성이 어디죠? 이 제부스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여 이치, 그것이, 요게 이제 요 제부스 성, 자이온 성 같은 말이죠. 요게 제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것이 is the city of David, 다윗성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다윗 개인성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죠. And 그리고 데이빗, 다윗왕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함락한 이후에 said, 말했습니다. whosoever, 누구든지, smith, 죽이는 사람이야. 누구를? 더 제부시처, 그 제부스 사람을, first, 처음으로. 요게 이제 명사절로 지금 현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큰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의 서술어가 share we가 되죠. be chief and captain, and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so 그리하여 조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the son of 지루야, 지루야의 아들 조압이죠. 이 지루야는 데이빗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조압과 데이빗 왕과는 사촌 관계죠. when 올라 up 갔어요. first 처음으로 and 그리고 was chief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실제 조합이 데이빗이 죽을 때까지 총사령관 역할을 하죠. and 그리고 데이빗 시 dwelt 거주했어요. in the castle 제루살렘 성에 therefore 그리하여 데이 그 사람들이, 이 데이는 일반 주어죠. 그래서 뭐 그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called 불렀습니다. it 그것을 뭐를 그 제부스 성 자이온 성을 얘기하는 거죠. The city of David 다윗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OOC 관계의 5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he 그가 데이시죠? built 건축했어요. The city 성읍을 roundabout 그 제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쪽에 입은 바로 from 밀로 roundabout 주위에서부터 and 조합이 요 이제 밀로 주위에서부터 그 제루살렘 인근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을 구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조합이 repaired 보수했어요. The rest of the city 그 성읍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조합이 총사령관이라고 했죠. So 그리하여 데이빗 시 works the greater 더 강성해졌어요. 이 왁스드가 워즈의
옛말이죠. And 그리고 greater. 갈수록 강성해졌다라는 얘기죠. Greater and greater. For 왜냐하면 the Lord 여호와께서 of host 만군의 여호와께서 was 계셨기 때문에 with him 그와 함께 데이빗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These 이들이 also 또한 are the chief 그 우두머리들이었었는데 군대 장관들이죠. Of the mighty men 그 용사들을 중에 그 용사들이 어떤 용사죠? 데이빗 왕이 헤드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요 헤드의 목적어가 이제 훔이 되겠고 요 훔이 이제 요 마이티 민들인데 가졌다라기보다는 함께 한이죠. 그러니까 지명 장군으로 지명한 그 사람들이죠. 후 그들이 스트렝스드 강화시켰어요. 뎀셀브즈 그들 스스로의 힘을 위드 힘 왕과 함께 인 히스 킹덤 그의 왕, 이 힘이죠. 이 왕의 즉 데이빗의 이, 그 나라 왕국에서 and 그리고 with 오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로의 하여금 to make 만들었어요. 실제 이 to make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면 요 댐들이죠. 요 댐셀브죠. 요들이죠. 이 마이티민 이들이 힘 누구를 요 메이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동사가 아니지만 투 부정사기 때문에 얘가 원래 이제 동사로 본다면 요 힘이 목적어가 되고 그리고 킹이 목적격 보어가 되죠. 그러니까 데이빗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서 요게 이제 전치사죠. The world 그 말씀을 따라서요. 요게 전치사의 목적어죠. 월드가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 concerning 뭐뭐에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얘기죠. And 그리고 this 이것이 is the number 그 숫자였어요. Of the mighty men 그 용사들의 숫자라는 얘기죠. 어떤 용사? Whom? David. David이 head 보유한 요 헤드의 목적어가 이 훔이고 이 훔의 목적어 자어저 훔이 이 마이티 민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예, 제오빔 제쇼빔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하치모니트 하치몬 패밀리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이가 더 칩업 더 캡틴스 그 장군들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가 누구예요? 제스빔을 얘기하는 거죠. 리프트 업, 들어 올려서 히스 스페어, 그의 이 창을 어게인스 300, 300명을 대상으로 이게 일당 300이었어요. 슬레인, 쳐 죽였어요. 바이 힘, 그 옆에 있는 at one time 단방에. 그러니까 여기서 단방이라고 하면 순간이란 뜻이 아니고 한번 전투에서 라는 뜻이죠. And 그리고 after him 그 뒤를 이어서 was 있었습니다. 누가? 엘리잘. 엘리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the son of 도도. 도도의 아들이었어요. 예, 동격이죠. 디 아우히트. 아우 그 패밀리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후 그가 요게 주어죠. S입니다. Was one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뭐에? Of the three mighties 그 3인의 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He 그가 was 함께 했다는 거죠. 이 데이빗
데이빗과 함께 어디에서부터 있었어요? 페시다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and 그리고 대열 거기에는 더 Philistines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were gathered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으고 있었어요. Together 서로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요. 예, to battle 전투하기 위해서 거기에 was 있었는데 pass 그러니까 그 집단 집단이 아니고 뭐죠 그 곡식단들이 있었죠. Of ground 그 땅에 full of barley 가득 찼었어요. 이 땅에 뭐로 가득 찼었죠? 보리 그러니까 보리 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더 people 그 저 군인들이 플레드 이 군인은 이스라엘 군인들이죠. 도망치고 있었어요. From before the Philistines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군들 앞에서 이때 팔레스타인 군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철기를 이제 갖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지금. 킹 사워 때까지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철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앤 그리고 데이 그들이 세트 무장을 했어요. 뎀셀브즈 그들 스스로를 무장시킨 거죠. In the midst of the pals 그 보리 집단 사이에 and 그리고 delivered 여기서 구원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 거지만 이게 보호하다로 보시면 돼요. It 그것을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류 쳐 죽였어요. The Philistines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병사들을 and 그리고 the Lord 여호와께서 saved 구출하셨습니다. them 그들을 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by a great deliverance 큰 구원으로. now 그때 세 사람 of the 30 captains 30명의 그 군대 장관들 중의 3명이 앞에 3명 있었죠. 그 3명하고는 다른 3명이에요. 들이 went down 내려갔습니다. To the rock 그 바위에 있는 to David 데이빗에게 into the cave 동굴로 of Adullam 아둘람 동굴로 and 그리고 the host 그 군대 of the Philistines 그 팔레스타인의 군대들은 in camped 진을 치고 있었어요. In a valley 그 계곡에 어떤 계곡이죠? 르파임이라고 하는 계곡에 and 그때 데이빗이 was 있었어요. then 그때 in the hold 동굴에 그리고 the Philistine garrison 팔레스타인의 그 초소가 was 있었습니다. then 그때 at Bethlehem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데이빗이 그때 longed 원했어요. and said 그래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one 누군가가 요 that가 이 said의 목적어죠. 이렇게 이 said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would give 갖다 주었으면 me 나에게 drink 마실 거를 of the water 물 마실 거를이죠. 마실 물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of the well 그 샘의 물이에요. of Bethlehem 베들레헴에 있는 샘의 우물을 갖다 주었으면 목이 마르다 그 뜻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 필리스틴 게리슨이 여기에 진치고 있었죠. 바로
요 대시 어떤 거예요? 요 where를 가리키는 위치와 같은 거죠? 이제 있는 어디에 있느냐요? At the gate. 성문 옆에 있는 요게 주어가 되겠죠? 그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그 우물. 그래서 물을 좀 길어다 주었으면 하고 혼잣말처럼 한 거예요. 명령한 건 아닙니다. And 그러자 더 쓰리 그 30인의 두목인 쓰리예요. 맨 앞에 있었던 최고 사령관 쓰리가 아닙니다. 아 브레이크 트루 돌파했어요. 더 호스트 그 군대를 게리슨을 돌파한 거죠. Of the Philistines 그 팔레스타인 군대를 돌파해서 앤 그리고 두류 길어 왔어요. 와를 물을 out of the where 그 샘물로부터 샘으로부터 of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는 이게 지금 중첩돼서 지금 후치 수식을 하고 있죠. 그 바로 that 이 우물이 어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By the gate 성문 옆에. And 그리고는 그 돌파를 해서 투쿠 가지고 이 그것을 물을 왔습니다. And 그리고 brought it 그 물을 to David 왕에게 갖다 주었어요. But 그러자 데이빗이 would not drink 마시질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갖다 달라고 명령한 건 아니에요. 심하게 왕이 목말라 하니까 이 병사들이 장군들이 스크럼 짜가지고 돌파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Of it 그것을 버트 그러지 않고 이게 not 버트죠. 마시지 않고 뭐 했다 뭐 했어요? Poured 부어버렸어요. It 그 물을 out 어디에다가 여기 Poured out이죠. out을 했고요. 누구에다가 했느냐? To the Lord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곳에 여호와께 행위를 한 거죠. 아, 참, 이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대단하죠. And 그리고 said 말했어요. 지금 데이빗이 말한 거죠. My God, 내 하나님께서 forbid 금지할 것이다. 미 나에게 이게 아이오죠? 이 그것을 이게 디오예요. 이 그것이 뭐예요? 물을 마시는 것이죠. 이 고영어에서는 사형식이 직접 목적어 앞에 나오고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나와서 이게 원래 맞는 순서죠. 지금은 이게 끼어들었죠. 이 사이에 데트 바로 아이 나는 슈드 하는 것 뭐를 나는이야 내가죠. 이 일을 하는 것을 뭘 한다? forbid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share 어떻게 아이 내가 drink 마실 수 있겠느냐? 더 blood 그 피를 of these men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세 명의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who 그가 have put 길어온 their lives 그들의 목숨을 걸고 in jeopardy 자기들의 목숨이 이뤄질 위험 속에서 길어온 이 물들을 이 물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피 이의 대가라는 거죠. 폴 바로 with the jeopardy 위험으로 of their lives 그들의 목숨을 위험으로 한 해서 그들이 세 명의 장군이죠. 브로트 가져왔는데 이트 그것을 그 물을 디얼폴 그런데 히참 그러면서 히 그가 왕이죠. 우드 낫 드링크 마시지 이트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 물을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을 디드 아이 주어가 아니죠. 여기 목적어죠. 이러한 일들을 네, 했어요. 디즈 트리마이티 티트 그이세 명의 장군들이 이세 명의 장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세 명이 아니에요. 이건 30명 중에 세 명.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명인 거예요. 걸출한 장군들이 많았어요. 데이빗 시절에. 이어서 아비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더 브러더러브 조압. 총사령관이 조압이 형제 아비새가 있었어요. 그가 이 아비새죠. 이가 워즈 치프. 이 아비새가 대장이었어요. 오브 더 쓰리 그세명 중에 폴 그가 리프트 업 이제 들어 올렸어요. 히즈 스페어 그의 창을 여기 지금 히가 생략돼 있죠. 어게인스트 300,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창을 들어 올려서 그가 아비새죠. 슬류 쳐 죽였어요. 뎀 그들을 300명을 앤 그리고 헤드 얻었어요. 네임 그 명성을 어망 더 쓰리 세명 중에서도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칩이 된 거죠. 예, 이게 세명 중에 칩프가 된 거죠. 오브 더 쓰리 그세명 중에서 그는 아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Was more honorable. 훨씬 더 고결했던 사람이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Than the two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그가 was their captain 그들의 장이었기 때문에. Howbei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attained 들어가지 못했어요. Attained 낫이죠. To the first three 그맨 앞에 나왔던 그세 명의 뛰어난 장군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단히 재미있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필요한 거는 과다하게 얘기를 하고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데 구원 사역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거나 아주 압축해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보면 조합 장군은 맨 앞에 세명 중에 못 들어가죠. 그두 번째 세 명의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사람이었고 아비새는 30명 중의 그 캡틴이었던 세명 중에 또 제일 앞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조합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났었던 그세 명의 장군들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 활약이.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볼 사람이 브나야예요. 브나야는 더선 오브 제호야다, 제호야다의 아들이었죠. 더선 오브 밸리언트 맨 오브 캅지어, 즉 캅지어 땅의 그 용맹한 사람의 자손이었던 제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후 그가 이게 이제 주어죠. 해돈 했습니다. 뭐를? 매니액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하여 그가 브나야죠. 슬류 죽였어요. 투 라이언 라이크 민 사자같이 강한 두 사람의 장수. 누구의? 모압의 장군이에요. 어서 또한 그가 웨너다운 내려가서 슬루 죽였어요. 라이언 사자를 이너 피트 구덩이 속으로 이너 스노우데이 눈 오는 날. 그리고 그가 분하야를 얘기하는 거죠. 슬류 죽였습니다. 언 이집션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이 장군이에요. 맨 오브 그레이트 스테티얼 엄청난 체구를 가진 어느 정도였냐면 5 큐비츠 하이 키가 5 큐비츠예요. 이 큐비시 최소한 4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크면 50cm예요. 일단 뭐 50cm라고 가정을 할때 2m 50이었다는 얘기예요.
45cm라고 해도 2m 40, 35cm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굴이었죠. 그리고 에집션스 핸드, 그 이집트 장군의 손에 있었던 워즈 있었던 스피어를 이게 주어져. 창이 라이커 리버스 빔, 즉 배틀체 같았던 그 창. 이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분하이하죠. 웬더다운 내려갔어요. 투힘 그에게 누구에게 이집트 장군에게 위더 스태프 목동이 쓰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데이빗하고 골리앗 장군하고 모습이 똑같죠? 그러고는 플럭키드 뽑아 냈어요. 더 스피얼 그 창을 요 플럭드 아웃이죠? 어디서 뽑아냈어요? 오브 디 이집션스 핸드, 즉 이집트 장군의 손에서 창을 빼앗았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슬류 찔러 죽였어요. 힘 그를 누구를 이집트 장군을 유디스 아운스페얼 그 이집트 장군 자신의 창으로. 디즈 띵스 이 일들을 이것도 지금 목적어죠. 예, 디드 했어요. 누가? 분하야가 이게 주어져. 이 분하야가 누구죠? 더선 오브 제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게 동격이죠.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면 앞뒤를 바꾸죠. 그리고 헤드 얻었어요. 누가? 분하야가 얻었다는 거죠. 뭐를? 더 네임 명성을. 어망 더 쓰리 마이티스 그세 명의 장군들 사이에서 그 용감한 세 명이 앞에 세 명이 아니고 뒤에 30명 두 번째 세 명도 아니고 30명의 장군이었던 저 캡틴이었던 세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구조 분석 기법하고 패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